난 살다 살다 술 먹고 떡친 걸 실수했다는 이 말이 제일 어이없다. 아니, 섹스가 뭔 술병 넘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침대에 나자빠뜨리고, 옷 걷어올리고, 브라끈 풀고, 빤스 내리고, 키스하고, 어? 또 여러 어떤 그, 진위 행위를 하다가, 남자는 발기를 시켜서 삽입을 하고, 이제 피스톤 운동을 하고, 체위도 바꾸고, 궁디 찰싹찰싹 하고, 사정까지 하는 걸 어떻게 실수를 할 수가 있지? 옛날부터 난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갔다. 실수로 모텔비 계산하고, 실수로 옷 보고, 실수로 씻고, 실수로 키스하고, 실수로 애무하고, 실수로 합치한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입할 수 있겠네요. 예. 하긴 뭐 실수로 잤다. 뭐 이거는 말이 안 되긴 해. 맞아. 술김에 술 먹고 술김에 실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믿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같아요. 아, 길거리 위에서 싸움 났나 봐요. 그냥 뚱뚱하다고 욕 존나 처먹었네. 존나 웃기네. 연애 못한 남자들을 위한 여자 꼬시는 꿀팁이 있다면? 몸에 자연스럽게 배인 여자를 이렇게 배려하는 행동이 포인트다. 섬세함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뭐가 없어도 다정함, 섬세함이 있으면 꼬실 수 있다. 내가 옛날에 썸탈때 그냥 뭐 하루 일상 얘기하다가 오늘 커피 세 잔이나 마셨어요.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생각이 났다가 약속 장소를 잡을 때 카페가 아니라, 차가 유명한 집, 이렇게 알아봤더라고. 다 기억은 못하더라도, 그냥, 대화를 하다가, 여자가 흘리는 그런 포인트들을 잘 기억해놓고 있다가, 섬세함의 그런 배려들이 묻어나올 때, 이 남자에게 빠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외모가 1등이 아니라니까. 수많은 매력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섬은 얼이다. 섬세함의 완성도 결국은 얼굴이에요. 예. 그 섬세함이 드러날 때 잘생긴 남자가 있을 때 그것은 훨씬 더 도드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외모는 결국 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요. 예.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못생긴 남자가 섬세함으로 여자에게 점수를 따는 플러스 5점을 잘생긴 남자는 그냥 식당 갔을 때 여자가 땅에 뭐 떨어뜨렸을 때 그냥 모서리에다가 손 한번 이렇게 싹 대가지고 머리 부딪히지 말라고 뭐그 정도 한번 그슥손 한번 댔을 때 그걸로 얻는 점수가 플러스 15점이에요. 맛이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 정도? 못생긴 남자가 하는 노력에 비해서 잘생긴 남자들이 하는 노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점수의 차이는 엄청 크죠. 예. 예를 들자면 그런 거고요. 그냥 족같이 생긴 분들은 족같이 행동하는 게좀 매력일 수도 있어요. 예. 코트야. 되려. 되려. 반대로. 족같이 생겼으니까 족같이 행동을 한다. 예. 오히려 족같이 행동을 하시면 돼요. 못생겼을수록. 예. 그게 맞는 것 같아. 역발상인 거지.
공경에 빠진 배달 로봇을 도와주자. 로봇이 보인 반응? 인도에 올라가다 턱에 걸린 배달 로봇. 지나가던 사람이 도와주자. 로봇의 반응은?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배달 로봇은 가끔 넘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안전하게 배달이 온다고 해. 이제 이 모습을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다는데, 기존에는 배달 로봇이 차 말로 분류돼서 차도로만 다녀야 했어. 하지만 보다시피 로봇은 빠르지가 않아서 차도로 다니기에는 무리가 있었어.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사람들과 함께 인도를 다닐 수 있다고 해. 이거 우리나라에서 절대 시행 안 돼. 젠민이들 이거 보면은 미칠 텐데, 가만히 안 있을 텐데. 배달물 유실될 확률이 굉장히 크지. 젠민이들 얘만 보면 침 흘릴 텐데. 이건 한마디로 그냥 저 뭐랄까, 어그로 좆된다 그냥. 로봇을 발로 찼는데 안에 치킨까지 들어있다? 거기다 난 촉법소년? 아하, 못 참지. 어? 촉법소년이라는 갑주를 두르고 있는 킹민이들한테는 저건 그냥 재밌는 어그로지. 발롱도르 누가 받을까요? 메시 vs 홀란드. 36년 만에 조국을 우승으로 안김. 스토리 또한 지리는 한편의 서사. 월드컵 전 리그에서도 날라당김. 월드컵 이후 하락세이긴 하지만 전 월드컵 크로아티아 하드캐리하며 준우승 이끈 모드리치가 수상한 거 보면 월드컵에 열리는 발롱 시상식에는 월드컵 입김이 상당한. 당연히 메시지. 홀란드는 그치 노르웨이 국적이라서 월드컵 기회조차 없었지만 EPL 이적 첫해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며 단일 시즌 리그 최다골 35골에서 진행 중. 40골도 가능할 듯. 챔스 우승도 레알만 이긴다면 우승 가능한. 또한 FA컵 우승하면 트레블을 대여받는다. 만약에 톨란드가 트레블 리그 시즌 40골 이상 하드캐리한다면 누가 발롱도르를 받을까? 야, 또 이렇게 또 나열하고 보니까 홀란드도 대단하네. 근데 마지막 발롱, 그러니까 그 메시에게는 이번이 마지막 발롱일 것 같긴 해. 근데 요즘 메시 민심 안 좋긴 하더라. 훈련 불참하고 저기 그 홍보하러 사우디인가 뭐 거기로 튀었다면서. 근데 월드컵이 너무 컸지. 메시지. 날두? 호날두는 지금 비교 불가인 이유. 메시 인생 중에 최대 난항이었던 월드컵 우승. 이건 호날두는 있잖아. 지금 그 4개월 만에 민심이 최악이고 그냥 좀 꺼지라고 하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던데. 오히려 호날두가 오기 전이 더 좋았다고 할 정도로 개 호로 잡두로 지금 불리고 있대. 개 호로 잡두로 지금 불리고 있대. 이런 거 보면은 진짜 EPL 쪽이라든지 이런 쪽 이 명감독들의 눈초리가 예사롭지가 않아. 이미 호날두를 산 송장 취급을 해버리면서 그 어디서도 뛸 수 없었고 그랬었잖아. 그 어디서도 불러주는 팀이 없었고 그 이제 그 폼이 떨어질 때 그 모습만 봐도 아는 거야. 얘는 이제 가능하겠다, 가능하지 않겠다 이런 게 보였던 건가 봐. 넘어갑시다. 근데 대단했던 선수였던 거는 진짜 메시에게 좀 가려져서 그러지 호날두
진짜 최고 폼이었을 때는 진짜 미쳤었지. 대단한 선수인 건 인정을 해야 돼. 코트의 뇌를 테스트해보자. 뭐야? 세상에서 가장 운 없는 사람. 아, 이 아저씨 사연 봤어. 표정. 이게 차 뽑은 날이었나? 뭐 이렇게 새 차 사고 3분 만에 사고가 난 불운의 사나이인데 이 아저씨 이 차 팔아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앞에서 언덕길에서 이제 그 중립으로 놓고 이제 내리셨나 봐. 그리고 이제 차 문이 열린 상태로 이제 차가 뒤로 이제 쭉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새 차니까 제발 제발 하면서 그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그 차의 앞문을 팍 밀쳐가지고 그 찰나의 순간에 문을 닫아가지고 내 차에 데미지가 안 가게끔 하려는 그런 행동인 거야. 근데 너무 빠르니까 너무 빠르니까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거지. 잘하면 내가 다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피했는데 결국은 표정 봐봐. 아이씨 말하는 게 딱 보이잖아. 3분 만에. 그래서 한 번도 못 타보고 만신창이가 돼버렸지. 얼마나 허망했을까.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잘 지내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저는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내가 운이 없는 걸까요? 차가 문제일까요? 주인이 차를 잘못 만난 걸까요? 자, 그 정지선 앞에 그냥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갑자기 좌회전 유턴 차량 그 차선에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뒤로 오면서 받아버렸어요. 예. 도대체 내가 왜 사고가 나야 되지?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 뒤에 또 3-4개월 있다가 또 사고가 났대. 범퍼 교환 이후 두 번째 교환이었대. 그리고 세 달 뒤에 정차 중에 갑자기 일어난 세 번째 사고. 뭐야 하는데 뒤로 오면서 설마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분은 차 팔아야 되는 것 같아. 이분은 차 팔아야 돼. 저 차 팔아야 돼. 두 번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세 번은 진짜 세상이 억까하는 기분이 들 거야. 보기만 해도 숨 막히는 대학 축제 가수 라인업. 대동제 가수에게 물어봐. 뭐죠? 하펠트. 누구야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용신? 안예은. 이용신? 안예은. 안예은 씨도 약간 그쪽 성향이야? 안예은 씨는 그분이잖아. 나나나나리의 날들이. 맞아. 이용신님은 뭐 논란이 크고 작은 논란이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성향이 그쪽인가? 아니 앞에 워낙에 좀 이분이 있어서 그런가? 아 이화여대 축제구나. 끄덕여지네. 뭐 이 정도면 다 본 거 같지 않나요?
요거 마지막으로 볼게요. 신라호텔 망고빙수 근황 지금 98,000원이래요 망고빙수 하나가. 빙수 한 그릇이 98,000원. 납득이 잘 가지 않는 가격입니다. 아무리 프리미엄 호텔이라고 할지라도. 2017년도에 아마 뭐 4만원 5만원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죠? 2017년에 4만원대였는데 가격이 점점 올라서 결국은 2023년에 98,000원이라는 이제 믿기 어려운 그런 가격이 예, 책정이 됐네요. 근데 부자들은 그냥 한 번씩 그냥 가격도 안 보고 시킬만 하네. 불박TV나 불박이나 조금 더 봅시다. 예. 저는 이게 정동킥보드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기도 파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잘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좌우도 살피지 않고 뚝배기도 안 쓴 전동킥보드를 탄 한 남성이 사고를 당하는 모습입니다. 이걸 보면 이제 킥란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대로, 예. 모닝 수리비는 12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슈를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그동안 조금 못 봤던 것들 중에 좀 큼지막한 것들만 좀 살짝만 좀 더 볼게요. 예. 이름 정말 대충 지었네요. 브레이브걸스가 이제 새로운 기획사를 만나면서 예, 새로운 곳에 이제 둥지를 텄는데 새 팀명 이름이 브브걸이라 그래요. 정말 팀 이름 대충 만드네. 전 처음에는 꼬북자가 좋았는데 나중엔 단발자가 좋더라고요. 예. 뭔가 시크한 매력이 있고 예, 이쁘시더라고. 서울대 명예교수가 구내식당에서 줄 서 있는데 새치기를 하는 학생을 갖다 좁혀버렸대요. 예. 서울대 교수님이라서 명예교수님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예. 또 터진 사흘 논란. 27일에서 29일 사흘 연휴. 여기 이제 그 댓글에 사흘이 아니고 3일 아니냐? 27일에서 29면은 27, 28, 29니까 내가 잘못 계산. 야, 이런 빠가사리가 있나? 이런 빠가사리가 있나?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잖아. 닷새, 엿새.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이거 진짜 좀 아니지 않아? 어떻게 사흘을 몰라? 사니까 사일이라고 생각을 한 건가? 거의 이거는 코트의 지름둘레급인데? 물론 그것도 내가 이제 정말 연기를 잘해가지고 끝까지 몰입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재미를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상 받아야 돼요, 진짜. 근데 장영준 같이 이 멍청한 새끼는 그럴 수 있죠. 이 새끼 진짜 멍청한 새끼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아, 이 새끼는 좀 멍청한 새끼긴 해요. 네. 4일을 모를 수 있네요. 예. 네. 기독교인이랑 뭔 상관이야? 사흘 뒤에 하느님이 뭐 죽은 지 뭐 사흘 만에 깨어나시다 뭐 이런 거. 아, 아니지. 그거랑 기독교랑 엮을 건 아닌 거라고 아니라고 생각해. 사흘 나흘 이 표현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배우는 거 아닌가?
이번에 알 이참에 알면은 좋은 거죠. 예. 한문철 TV 또 미쳐버린 레전드. 김포시에서 있었던 일이네요. 에이! 전방주시 테마도 아니고 이건 어떻게? 야 이건 어떻게? 야 이런 불가항력적인 거를 갖다가 사건이 어떻게 됐길래?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 저라도 선생님 150만원은 불러요. 경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입니다. 불박차 택시 정류장에서 출발해 천천히 서행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오른쪽 포장마차 건물 뒤에서 여성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충돌한 사고. 상대는 위자료 30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양심 뒤졌네요 진짜 씨발. 경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120만원을 지급하고 오늘 퇴원하는 걸로요. 할증 1점 받았습니다. 처음 300만원 위자료에 대해 보험사가 상대방 무단횡단 과실을 들어 못 주겠다, 진료비만 청구하라고 했던 250만원만 달라고 했다네요. 제가 경찰에 신고도 할 생각이 있었고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느냐 했는데 위로금 120만원 그리고 오늘 퇴원하는 걸로 다 합의했습니다. 경찰서 가서 상담했는데 위자료는 보험사의 직원의 역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 저 선생님 저라도 150만원 부릅니다 라고 하는데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갑툭튀 인연은 병원에 입원하고 갑툭튀 남편은 위자료 300만원 요구하고. 야 술집에서 스팸구이를 만원에 내놨습니다. 과하죠. 몇 조각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요. 코트야. 이거 그냥 조그만 거 그거 한 통조림을 갖다가 이렇게 한 거 같은데. 네 재변경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아니죠. 이거 만원은 좀 아닌 거 같은데요. 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이런 음식점이나 이렇게 술집 같은 데서는 참치도 겁나 큰 통 쓰고요. 스팸도 이거 1kg짜리 뒤지게 큰 거 써요. 2kg짜리. 8,000원이면 나는 납득할 수 있는 가격인 것 같아. 술집이니까. 한국에 실존한다는 월세 만원짜리 아파트.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대부분 임대주택으로 사용 중인데. 화순이 어디야? 화순? 강원도인가? 네. 화순군이 올해 청년과 신혼부부 100가구에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임대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른바 만원 아파트. 와. 입주자가 월세 만원과 관리비 정도만 내면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인데요. 방 두 개에 화장실 하나, 주방, 거실, 베란다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체 보증금 약 4,800만 원은 군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주거 비용이 부담인 청년층의 관심도 이어집니다. 와, 나 이거 보니까 옛날에 그 마전지구 살았을 때 생각나네. 하은빌라. 아직도 기억나네. LH에서 소유한 건물이었는데 거기 전세로 들어가가지고 진짜 거기서 3년 동안 내 가치를 올려갖고 나왔죠. 폐관 수련하듯이. 하, 아 3년이 아니다. 1년 몇 개월? 1년 몇 개월 살고. 맞아 맞아. 이런 데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진짜
개빡세게 여기서 한번 방송해서 가치를 한번 올려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거기서 거기 있을 때 진짜 개우지긴 했어. 앞에 GS25 편의점 가가지고 도시락 처먹고 새우탕 하나에다가 거의 매 끼니를 그렇게 먹었었어. 배달도 안 되고. 근데 진짜 도보 한 1분이면은 1분도 아니야 30초야 도보 30초 거리에 GS25 있었고 거기서 편의점에서 이제 시킨 것 편의점에서 사오는 것들로 다 끼니 해결하고 하루에 식대도 한 15,000원 사이였던 것 같아. 진짜 아끼고 열심히 알토란처럼 벌어가지고. 맞아 굉장히 BJ들한테 좋은 집이다. 왜냐면 앞으로 어차피 솔방 할 거고 어차피 그냥 실내 방송 위주로 할 거고 내가 어디 떠나지 않을 거고 진짜 열심히 돈 벌고 세속적으로 살지 않고 뭔가 사회와의 단절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정말 알토란처럼 돈을 벌어야겠다. 여기서 폐간 수련하는 거 진짜 나쁘지 않다고 봐. 그치 사회랑 어떻게 보면 단절되는 거지만 그만큼 인터넷에서 열심히 살면은 벌 수 있겠죠. 박송님이 결국은 이제 아무래도 그 형제잖아 형제 이제 정말 피보다 물보다 진한 뭐라 그러지 그거 물보다 진한 게 피라 그러나 아무튼 어쨌건 형제로서 마지막 어떤 그 손을 내밀었었어요. 뭐냐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잖아. 맞아 마지막 남은 가족의 정 친형에게 재산을 7대3으로 나눠줄 테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자. 보기 좋지도 않고 나도 결혼했고 이제 정말 행복하고 싶다. 제발 이 굴레 속에서 우리 벗어나자. 이런 의도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박송님이 많이 뜯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방송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예능인들이 이제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그 예능 출연료가 방송사 이제 예능 출연료가 이 진짜 마약 같다 그러더라고. 개꿀이라고. 한번 출연할 때마다 적게는 뭐 20만원, 30만원, 50만원, 60만원 이렇게 받아가다 보니까 그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게 못 끊는 거래. 계속 들어오니까. 근데 그걸 박수홍님은 20년 정도를 했잖아.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했고 그랬겠어. 그래서 어쨌건 뭐 광고 수익 뭐 이런 거 다 이런 거 저거 다 해가지고 이 재산을 나누게 됐을 때 재산이 다 증발한 건 아니었대. 그나마 다행인 거지. 어디 뭐 쓰거나 뭐 이렇게 저기 한 건 아닌데 그래도 모이는 돈이 7대3으로 했을 때 이 3을 가져갔을 때 형한테 남는 돈은 60억이래. 근데 이걸 거절했다는 거야 형이. 이 본론의 기사보다도 나는 박수홍님이 이만큼 벌었다는 게 난 진짜 입이 떡 벌어지네. 근데 결국은 이 박수홍님이 100몇십억을 갖고 형한테는 60억 원을 주겠다 이거였는데 이걸 거절했다라는 게 야. 이거 존나 웃기더라. 그 65세 알파메일 목수의 좌충우돌 사기 피해 예방글 대참사. 48년간의 목수일로 인하여 터득한 다양한 경험으로 현재 가구 공예를 운영하며 건축, 토목, 인테리어, 목수의 모든 것을 나만의 기술과 기법을 전수하고 있다. 나에 대한 소개는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지. 48년 동안 목수일을 하신 장인님 뒤에 모유라고 적혀있는 작품이 눈에 띈다. 모유. 에?
자, 여기 사기꾼들이 사기치는 수법을 보세요.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데도 넘어가는 분들이 계신가 봅니다. 여기 구글 카드 보내는 것이 사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현찰입니다. 어리숙하게 당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수법을 자꾸 써먹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절대로 당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친구는 믿지 마세요. 하고 온라인 친구는 믿지 말라며 사기꾼을 박제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온 메리 산드라라고 해요. 네, 반가워요 산드라. 결혼했나요? 나의 프로필에는 기혼이며 65세라고 자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친구가 많던데요. 당신은 카톡을 사용합니까? 생활은 즐거우신지요? 이 산드라라는 여자 사진은 무려 20장 가까이 올렸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한국어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여자랑 패친이 됐고 얘네들이 하는 그 수법 뭔지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 예, 말씀드릴게요. 예. 보통 사기꾼이 먼저 패메일을 보내지 않나. 목수님은 먼저 보냈다. 밑에 잘린 텍스트는 목공예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자기소개 같다. 제 카톡 아이디예요. 당신은 글래머인데도 귀엽네요. 이건 내 사진이야. 그래 이쁘다. 이건 내 사진이야. 와 너무 잘생겼어. 이제 나이를 먹었어. 아직도 잘생겼어. 그래도 너희 애인은 못되잖아. 그래도 너희 애인은 못되잖아. 그것들은 내가 지금 당신과 논의하고 싶은 거예요. 알파메일의 화법. 그래도 너 애인은 못 되잖아. 이제 사기 수법 나오죠. 네. 제 아빠는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 회사를 포함해서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요. 나는 아빠의 자녀이며 모든 재산은 나에게 속해요. 나는 재산 같은 데는 관심도 없어요. 아, 몇 달 전에 아버지랑 변호사 및 은행 관리자와 그의 재산 일부를 매각하기로 합의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팔았고 저는 500만 달러의 제 몫을 얻었어요. 난 당신이 한국에서 나와 만날 수 있느냐, 친구가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오로지 야스. 난 당신의 재산에는 관심이 없어요. 한국에 있어요 산드라. 나는 작업 중에는 소음이 심해서 답변이 늦을 수 있습니다. 네, 아이폰 인터넷 업데이트를 위해서 구글 기프트 카드를 좀 보내줄 수 있어요? 당신 한국에 없나요? 네, 지금 로스앤젤레스에 있어요. 미국에는 카드가 없나요? 예, 한국어로 구매하면 돼요. 카드를 부탁을 하면 돈을 송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구글 플레이 카드 사진인데 얼마나 필요하세요? 당신이 하는 갖고자 하는 값어치의 돈을 송금하세요. 5만원짜리 구글 플레이 카드가 필요해. 100만원 보내드릴게요. 내 은행 계좌로 송금하세요. 구글 플레이 카드 좀 사주세요. 돈을 보낼 수 있도록 계정을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5만원짜리 기프트 카드가 있어야 되니까 먼저 5만원 좀 보내줘요. 오케이? 그렇다면 너희의 누드 사진을 보내라. 돈을 받고 싶어? 너희의 누드 사진을 보내! 아니요. 당신 나에게 카드를 사달라고 돈을 보내고 싶다고 당신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매우 바보 같은 짓이에요. 당신은 내 벗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매우 기분 나빠요. 그럼 왜 내게 사기치고 있는가? 갑자기 똑똑해진 목수님. 이분의 평소 글들이 궁금해진다. 대체 무슨 작품을 만드시는 겁니까?
장모님과 처남과 처남댁 울 여왕님과의 저녁 식사는 이렇게 즐거워라. 놀라운 사실은 장모님도 살아계시고 사모님도 계심. 근데 페북에 저렇게 올리셔도 될까요? 알파메일은 뭔가 다르다. 그저 개 십상남자 알파메일. 너의 누구도 사진을 보내라. 아,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아, 너무 이게 좀 진짜 오슈도 마약 같아. 아, 이제 너무 많이 했어. 벌써 3시가 넘어버렸네. 아, 밥도 먹고 해야 되는데 말이죠. 밥 시켰나요? 예? 아니, 메뉴를 골라주셔야지. 이제 시키는 거야? 예. 돌았다. Fucking shit. 예, 아, 오랜만에 저 오슈를 아주 길게 좀 했는데, 오슈도 재밌어요, 그죠? 어. 야, 근데 지금 배달되는 곳은 좀 너무 저기 하지 않냐? 고를 수 있는 것들이 좀 너무 한정적이죠? 한정적이네. 녹화 머신 하나 입혀주시죠.